이해하면 투자가 편해진다. 요 종목으로다가 또 12시까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복 많은 이쁘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은 이번에 그 트리플 호재라고 그러죠? 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 기대감. 또, 미 의회가 또 장벽 예산 합의 셧다운의 해소. 그죠? 또 사우디의 수출 뭐 석유를 감산하면서 예, 힘을 받았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대북 하노이에서 또 그것까지 어쨌든 뭔가가 조금 풀리고 있는 거로 보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게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요. 그렇게 만들어요. 참 묘하게도요. 그렇게 안갈것 같으면서도 그런 일을 벌린다는 거죠.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은 우리 증시에 삼전과 하이닉스 상승에 따른 장비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죠. 이걸 살수 있어야 되는데, 템플턴의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을 텐데, 그죠? 예. 그걸 갖고 있으면 벌써 수익이 커졌을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도 사실은 굉장히 커졌어요. 자,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또, 어제 뉴스 나온 게 보니까 이천 R&D와 용인의 D램 반도체, 지난번에 청주의 랜드플래시를 하이닉스가 증설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삼각벨트로 120조를 투자한대요. 지난번에도 청주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또 예. 재밌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문 대통령하고 대담이 저는 머릿속에서 맨맨 도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과의 만남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 대통령이 먼저 요즘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기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이 저럴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력. 그죠? 그래서 아우디에다가 납품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를.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뭘 사라 그러냐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장비주들을 종목들을 사면 수익이 더 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볼까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럼 왜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할까? 그죠? 하이닉스. 자,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를 얘기했던 SFA.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유니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테스. 어제 뭐 테스가 상한가 갔댔는데 뭐, 예. 아우성 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얘만 나갔나요? 그냥 마치 그냥 난리 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흐름을 알수 있어야 돼요.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흐름을 알수 있어야, 아, 뭐가 어떻게 나가는구나.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되는구나. 이게 여지까지 공부가 안돼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헤매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그 전에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를 볼 때는 반드시 얘를 좀 봐주라. 네, 나스닥 기술주하고, 그죠?
이거 좀 줄여줘라, 너. 줄여주지 않냐? 나스닥 기술주하고, 특히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공부잖아요. 제가 알려준 대로 여러분이 샀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어야 돼요. 시장은 보소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자 바닥을 잡았다. 그죠? 이 매물대를 부시고 내려간다. 그죠? 만약에 이 지수를 7년 동안 저점을 잡으니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대한민국 시장은 완전 폭락하고 끝나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겠나? 그럼 가장 타격을 보는 건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천만의 개인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죽지만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은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기관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저기 펀드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무진장 쏟아부었는데 이걸 방어를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망해야 되죠. 그래서 템플턴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라인은 지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이제는 거의 종착역에 갔습니다. 서서히 매집하세요. 주식을 사세요. 그랬던 거예요. 7년의 저점을 갖다 유지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대한민국 증시를 붕괴시켜버리겠다. 아,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 서서히 매수해라. 바닥에 왔다.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은 일 벌어야 돼.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불과 이렇게 680포인트를 빠뜨리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여기 현금 확보. 현금 확보. 부지런히 현금 확보해라. 근데 세 사람만 확보를 하더라고요. 자, 좋은 주식을 그럼 여기서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 그렇죠. 주식은 그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현금을 지금 더 확보했다가, 예, 대폭락이 나와서, 이제부터, 바겐 세일할 때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사니까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종목은 난리가 났잖아요. 전에 빠진 걸다 회복하고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공부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아, 돈을 더 사야 되는구나. 떨어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방, 몰빵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 원칙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처음으로 템플턴의 10계명을 오늘 공개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갔는지,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10계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가장 어려운 건요, 주가가 떨어지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그러고서 손절해 버려요. 이놈의 손절이 다 망치는 거예요. 누구를 망치는 거죠? 자신의 계좌를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우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오래 걸립니다. 설사 이게 50% 빠져도, 그죠? 아니, 80% 빠져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그런 80% 빠져도 끄떡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업 분석을 모르니까. 오늘은 거기서 기업 분석을 또 한번 제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좋은 종목을 다 팔아갖고요. 스스로 계좌를 망쳐버려요. 그리고 모르는 종목에다가, 부실 종목에다가, 한계 기업에다가 몰빵 투자해서 스스로 깡통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갈때 여러분들은 뭐를 했냐는 거예요. 그죠? 아, 나는 또 몰랐어. 또 몰랐어. 반도체 지수를 그래서, 지수 차트를 제가 보라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으면 여러분은 대번에 샀었죠. 그죠? 템플턴은 벌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아먹었으니까 다시 살 필요 없이 자, 반도체 장비주를 가라. 수익은 더 많이 난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갑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론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시세도 그죠? 적당한 때에는 오지 않죠. 상승하지도 않죠. 시세가 참 신기하죠. 그럴 때는 지금까지 상식을 어떻게 해요? 비상식에 맞춰서 시세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시세를 보면서도 아직도 나는 비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됐죠? 수익 못 낸 거예요. 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이제. 그죠? 다 현금 확보해야 돼. 현금 확보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됐을까요? 돈을 벌었을까요? 오히려 더 못 본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추세가 전환해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경기나 기업 실적이 침체되면 시세도 하락하죠. 그러나 또 어떤 때 보면 실적이 좋은데도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시세예요. 언제 시세가 상승하고 하락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막 예측하고 이게 맞는다고, 그죠? 시세에는 펀더멘털 외에도 인기나 수급이라든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이치에는 맞지만 시세에 빗나간다는 말은 시세가 이론이나 이치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면서 잘 모르는 게 뭐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시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 그죠? 투자 원칙이 그건 뭘까요? 시세는 상승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간다고 잘라요. 아, 시세는 상승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간다고 잘라요. 아,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어우, 뭐 이격 났으니까 잘라버리고요.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기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그다음 목표가, 손절가, 그게 뭐 필요해요? 수많은 증권 방송에서 목표가, 손절가를 외칩니다. 그죠? 맞아요? 예. 네. 유일하게 템플턴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짜장면이다. 대번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전문가님 이거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표가를 알면 점쟁이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목표가를 알면 점쟁이지. 뭐라 주식을 해요. 점쟁이 하는 게 더 빠르죠. 딱딱 맞추는데. 대박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걸 뭐 목표가, 손절가를 해갖고 뭐 딱딱 맞추면 다 그럼 부자 될게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참 믿는다는 자체가 뭐 너무 재밌지도 않아요? 수많은 증권방송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시세가 가는 대로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게 주식투자 성공 비결이에요. 시세의 흐름을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돈을 못 번다. 그런데 아무거나 시세를 가나? 그래서 시세에 맞서지 마라. 소나기 올 때 피하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더라. 시세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고 통상 뭐로 나타나요? 차트상으로는 거래량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거고 또 기술적 분석을 또 너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뭘 못하죠?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다 몰빵했던 사람들은 깡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보면서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해 주는데도,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어려워요. DS5, FIC, 뭐요? FJX입니다. 그죠? 자, 쉬운 아이디로 멋지게 내가 대표할 수 있는, 내 이름은, 그죠? 내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거라 멋진 이름 지는 것은 더 사실 또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이름이 나쁘니까 바꿔줍니다. 이름을 고쳐요. 진짜로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석이지만, 친구가 갑자기 이름을 달리 쓰더라고요. 야, 어떻게 된 거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랬더니, 아이, 이름을 바꿨어. 그랬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었는데,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유명한 가수의 동생인데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의 무릎, 주가가 역사적 고점으로 간다는 거. 돌파해서 그러면 갈 때 여러분은 두려운가요? 역사적 고점을 넘는 것은 오히려 고소공포증을 가지 말고 강력하게 보유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더 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여러분 돌파하면 두렵나요? 아이고, 뭐 요것만 올라가도 두려운데. 전문가님, 요것만 올라가서 조정받아도 두려운데. 그래서 잘라버리잖아요. 더 안 갈 거라고. 더 올라가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괜히 잘랐어. 하, 그거 그냥 잘라먹으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나가서 엄청 후회입니다. 가는 거는 다 잘라버리고 읍시오. 그죠? 그러니 텐베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지요. 텐베거는 어떻게 먹어봐요? 텐베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텐베거를 먹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100점 맞는 방법을 알아요. 또, 그죠? 100% 수익 내본 사람은 100% 수익 내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매일 올라가는 걸 두려워서 잘라버리고, 그죠?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올라가는 걸 잘라버리고, 뭐 뜨고 하니까 100% 수익 못 내죠. 우리 일원들 열심히 좀 수익 좀 올리라 그러면 100% 수익 내지 않으면 수익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것 같아. 자, 네.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던 종목이 어느 시점부터 돌파한다는 것은 강력히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걸 못 간다고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탁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봐라, 내가 간다. 그죠? 자, 내가 이렇게 가잖아. 박스권에 있다가 딱 돌파. 참, 제발 좀 사라. 템플턴이 사주면서 뭐라 그래요? 사줘, 삽니다. 또 나갑니다. 또 삽니다. 또 나갑니다. 제발 사세요. 딱 이렇게 나가니까 역시 무언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매매하는 편. 이걸 뭐라 그래요? 박스를 돌파한다 그러죠.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안다면 여러분이 아, 이건 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땅땅 이렇게 나가니까 와, 벌써 수익이 얼마나 왔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 유료원들을 이거 이렇게 해도요. 예, 수익률 자랑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올려요. 제가 지금 서운하기도 하죠. 한쪽에서는. 그죠? 다른 전문가들은 뭐 무진장 올리는데 템플턴은 조용해. 아, 수익이 이거 지금 32% 나가는데 뭐 그냥 웃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뭐 그 정도는 100%는 넘어가야지. 그죠? 가만히 들고 가. 참, 이게 우리가 뭐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들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이거 아유 전문가님 지금 올랐으니까 이제 급등 나갔으니까 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조정 들어올 건데. 아, 조정 들어오면 더 사야 되지. 뭘 잘라요. 이게 갈 길이 아직도 먼데. 그걸 모르니까 매일 자르다가 큰 수익은 한 번도 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잔챙이 수익 먹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얼마 먹었느니 뭐 얼마 먹었느니 큰 수익은 한 번도 내보지도 못해요. 텐백은 먹어본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들어갈까요? 나는 텐베거를 먹어봤다 그러신 분만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텐베거가 뭡니까? 이렇게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본 사람. 힘들죠. 그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기 투자가 되고 여러분의 큰 수익에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 뭐 제가 삼천당 제약은 지금 400%가 나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팔지 말고 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뭔 일이에요? 이 2016년에 여기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흔들려도요, 템플턴이 팔지 마라. 그냥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400%가 넘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요? 다 올라버렸잖아요. 시장이 폭락했는데 뭐 난리 쳤네. 뭐다 잘라야 되느냐. 뭐 이격이 났으니까 끝났네. 뭐 그죠? 더 이상 들고 가면 내가 이더 수익 다 반납할 거네. 뭐 어쩌. 여러분이 가만 지나고 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기업은 알아서 갑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그랬더니 일하게 안 하고 그냥 자르나 정신 못 차리다가 수익도 못 내고 그죠? 그렇게 가서 부실 종목 가서 몰빵하다가 깡통 나요. 수두룩하게 봅니다. 가만히 놔둬도 된다 그래도 그냥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죠? 아이 주저주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뭘 끝나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던 이런 종목이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어떻게요? 횡보하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어우, 맛있어. 하루가 1년 같아서, 아유, 세상 사는 게 우리가 하루만 살 겁니까? 앞으로도 구만 리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템플턴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녀한테 다 주식을 사줘라! 부자 되게 만들어주라! 그러잖아요. 자녀 주식 사가지고 딱 10년만 들고 가봐요. 자녀가 부자 돼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아, 진짜입니까? 아, 진짜요. 아, 이건 뭐 10년을 들고 가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삼천당 제약을 그럼 10년 전에 샀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에? 제가 제약주로 10년 들고 가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자녀한테 1000만 원만 사서, 그죠? 묻어뒀습니다. 2008년에 사가지고 제약주니까 뭐 굶어 죽지 않겠지 설마. 그죠? 그럼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왔으면 이거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아유 난 우리 자녀한테 1억만 물려주려고 그래. 아,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났으면 수익이 얼마요? 2500%예요. 아, 뭐 팔고 사고 뭐를 해요? 2500%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 25억이야. 아, 부자 단숨에 돼버렸잖아요. 천만 원이 뭘마요? 2억 5천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저는 보면 답답해. 돌아가실 지경이야. 아, 자녀 통장? 아, 10년 동안, 이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0년 동안. 증여가 얼마죠? 증여. 증여가 미성년자 3천만 원. 아, 성인, 맞나요? 미성년자 5천만 원, 성인이 3천만 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액수만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냥 내비두면, 그죠? 3천만 원 여기다 그냥 묻어놨어요. 아, 그러면 그거 얼마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3천만 원만 줬는데. 그렇잖아요. 알아서 지가 커진 거지, 뭐. 그죠? 예. 네.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뭐가 있어요? 자녀가 부자 되잖아요, 진짜로. 아, 천만 원만 그냥 담아놓고 그냥 좋은 주식에다 10년만 묻어놔봐요. 진짜 대박이지.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아, 그러면 뭐 삼천당 제약 필요 없고, 삼진제약으로 해볼까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르쳐줘도 안 하죠. 10년 전에,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그럼 얼마 났을까요? 아, 얼마예요? 뭐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이 제발 제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363%예요. 아, 1억이면 3억 6천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또 유나이티드 제약. 제가 10년 들고 가라. 유나이티드 제약. 봐보세요.
은하이 티드제요. 자, 10년 전에 샀습니다. 2009년 1월 2일 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주식. 그죠? 지금 2019년이니까, 2008년에 그냥 사서 자녀한테 1,000만 원 물려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고 사고 영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올라가고 날리고 쳐도 729%입니다. 1,000만 원이 7,000만 원이 됩니다. 1억이면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는 얼마 징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한테 월급을 탈 때는 계속해서 묻으라는 거예요. 저축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당장 증여세가 있으니까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주식을 사서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부자가 되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저도 제 자녀한테 월급 타면 주식 사라 그럽니다. 자기 자녀한테 주식 사라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코코파님도 어서 오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불고 진짜 1,000만 원 담아놓고 가니까 알아서 주식이 진짜 729% 나니까 대박이잖아요. 이게 시세잖아요. 아니 무슨 시세가 주가는 얼마나 요동을 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쇼를 하죠. 쇼. 쇼쇼쇼를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그죠. 한꺼번에 내면 당연히 증여세 부담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예, 3,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3,000만 원 그냥 사주면 돼요. 1,000만 원 뭐 세 번을 사주든지. 그죠. 이렇게 사서 그냥 자녀한테 자녀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걷다가 주식을 좋은 주식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죠?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 어린 자녀 무슨 뭐 세 살짜리에다가 주식을 얼마 사줬느니 얼마 사더니 뭐 난리치잖아요. 그죠? 주식을 얼마 사더니 아 이거 팔았나요? 안 팔았는데 증여세? 알 게 뭐야? 그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아 2,000이다 괜찮아요. 본인이 든 들어간 돈이 에? 3,000까지. 미성년자는 아마 뭐 인터넷 조사하면 금방 나오죠. 미성년자는 3,000만 원인가요?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성인은 5,000만 원까지 10년 동안. 그죠? 증여하는 돈이.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1년 안에 뭐 5,000만 원 줬다 그러면 10년 동안이니까 그다음에 뭐 돈 안 주면 주식이 커지면 알아서 커진 거지 뭐. 그다음에 그거 주식으로 올라간 거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돈 준 건 그것뿐이 안 줬으니까. 자, 미성년자는 그게 2,000만 원 전엔 됐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은 뭐 5,000만 원 뭐 이렇게요. 자, 인터넷 한번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냐. 소위 이런 매물벽이 딱 갈 때는, 매물벽에서 어떤 일을 벌리죠? 돌파되면 매물벽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추가 시세를 만들더라. 추가 시세를 만들잖아요. 이 돌파하고 나니까, 그죠? 매물벽을 돌파하고 나니까 추가 시세를 만들잖아요. 결국 주가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놈이다. 참 재밌죠?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주가는 장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방향성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나빠져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주가를 살 절호의 찬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세의 원리잖아요. 절호의 템플턴이 뭐래요? 절호의 살 찬스다. 살아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없어. 돈이 풀베팅해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사서 묻었더니 자녀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잖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지요. 행복한 사업님 어서 오세요. 진짜 행복한 사업은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을 사면 행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진중고 2006년 필리핀 수비크만에 조선소를 설립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잘 갔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필리핀에다 설치하면서 우리는 노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여길 잘 나갔다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수주잔량이 세계 10대 조선 명성을 날렸으나 계속된 조선 불황, 그죠?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그래서 수주 절벽 사태를 견디지 못해서 올해 초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실적 부진 기업이라 템플턴은 절대로 매수 금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작년인가요? 고속정 개발을 하면서 그죠? 두 척인가 아마 수주를 해줬죠. 그랬는데 재무분석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 따는데 가담하지 말라. 한번 봐봐요. 이것도 추천받은 사람들 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7만 8천, 8만 7천 원 가던 게 천 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사서 진짜 자녀한테 10년 물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이지요. 그렇잖아요. 깡통인 거예요. 그런데 재무분석 필요 없다고요? 차트만으로 다 된다고요? 단타는 되죠.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중공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재무분석을 봐요. 기업의 재무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지 말래잖아요. 벤자민 그램이 뭐래요? 기업의 재무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벤자민 그램이 뭐예요? 현명한 투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투자자를.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하죠. 한진중공업 그래서 망했잖아요. 차트로 됐다고요? 한진중공업 망했죠? 그럼 이제 한진중공업도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관리 종목 자본 잠식이니까 해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 가고 또 유상 증자를 해야 되고 주가는 천 원이야, 천백 원. 말도 안 돼. 8만 7천 원짜리가 천백 원까지 떨어져요. 10년 동안 하락했어요.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뭐예요?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라? 일단 튀고 봐라. 제 말대로 튀고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끔찍하죠. 이런 걸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재무 분석을 배우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 장기 투자하려면 자 한번 이 기업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익 하나도 못 냈습니다. 한진중공업 이름만 여러분이 이름만 유명하다고 한진중공업을 사야 되나요? 대한항공 그룹이니까 괜찮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못 벌잖아요. 수익률이 매일 마이너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장. 기업이 수익 가치가 있나? 영업이 꾸준히 늘고 있나? 아니었었네. 또 이 기업이 성장을 꾸준히 하나? ROE가 꾸준히 성장해 전부 마이너스야.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어떻게냐? 자본 총계가 보니까 9,100억에서 5,700억에서 5,000억으로 계속 까먹고 있어. 이 얘기는 뭐요?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다 까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산단 말이에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깡통이 나라고 땜이라도 깡통이 안 나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그래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고 있잖아요. 뭐만 보고 차트만 보고 빨리 급등해서 돈 벌겠다고 들어가잖아요. 자, 재무정보를 가보니까 세상에 돈도 하나 못 보내 부채 우율을 봤더니 664%, 이자 보상 비율을 봤더니 뭐요? 5년 동안 이자도 못 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뭐라고 그러죠?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한계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나갈까요?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담보로 대출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한계 기업들을 대출을 갖다가 뭘 싸놓으라고? 그죠? 오늘도 그거 경고하잖아요. 금융기관에서. 한계 기업들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정도가 되면, 아, 주식이 뭔지 금방 알겠구나. 왜 유보금을 쌓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예. 금융당국이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 1 이하는 기업에 충당금을 더 쌓아라. 충당금을 쌀 돈이 없으니까 못 쌓는 거지, 있으면 안 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단기는 몰라도 장기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추천받으면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아니, 너나 사세요. 그럼 난 안 사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융단계에서 이자 보상비율 1 미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충당금을 쌓으라고 계속 압력을 주잖아요. 난 당신한테 돈 못 빌려줘. 충당금 쌓아놔야 내가 손실이 안 보니까. 재무기업의 취약기업은 어떻게 한다? 예, 그런 기업들을 안 사야 되는데 여러분 사잖아요. 아, 제가 뭐 그죠? 어디서 꾸며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당금융당국 이자 보상비율 1미함이 충당금 더 쌓아라. 당신네 기업들은 요주의 기업이다. 왜요? 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은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하면 여러분이 망할까요? 이자 보상 비율 한 푼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본금 보니까 자본금이 5,302억인데 자본 총계를 보니까 5,000억도 안 돼. 자본 잠식이 들어간 기업이잖아요. 근데 4, 4분기 또 실적이 또 부진했다면 자본 잠식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정지. 이런 걸 사잖아. 그럼 삼천당 제약 아까, 아, 그냥 묻어두면 대박 났다 그러는데, 삼천당 제약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자 보상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배예요? 152배. 말도 안 돼. 예?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110억인데, 자본 총계는 2,077억이야. 자기 자본금의 몇 배예요? 20배나 들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에다 동업하라고 그러면 꼭 있죠. 부실 기업에다 동업해놓고 이제 돈 잃어버리고 나서 급등 나간다고 그럼 상한가 좋아하다가 망해버리고 깡통 내고 그러는 거예요. 뉴스 듣고서 뭐 주식 투자하고요. 아니 그럼 영업, 얘가 수익가치가 있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 자, 그랬더니 보니까 자산가치도 자본총계도 1,700억에서 1,900억, 2,000억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자산 가치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 가치가 커지고 있고, 또 뭐요? 7.28, 11.29, 9.27. 조금 부진했죠? 그래서 꾸준히 ROE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 가치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런 걸, 그걸 기본을 정석으로 가야 되는데, 정석은 안 하고, 그냥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거기 가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상장 폐지가 되고 깡통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어떻게 깡통이 나요? 그냥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만 하면, 주식 얘기만 하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아주 말리죠. 주식 때문에 깡통 난다고 생각하죠. 다 개인 투자들은 이런 걸 분석 안 하고 주식 투자라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깡통 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거라 그러고 패가망신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식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주식을 했으면 왜 은행에다 저축을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저축을 했으면 떼돈을 보는데.
은행에다 몇 프로 칠,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는 은행에다가 7년을 뒀는데 35% 수익 났습니다. 아, 7년 동안, 야, 나 삼천당지에다 7년 동안 묻어놨더니, 얼마냐, 이거. 1, 2, 3, 4, 5, 6, 7, 2012년에 그냥 사서 은행에다 묻어놨어. 1,000만 원 묻어놨더니, 세상에, 나. 얼마를 벌었어? 1800%. 야, 1,000만 원이 1억 8천 됐어. 넌 얼마 벌었냐? 아유, 1,000만 원이 15%, 35%야. 350만 원? 기도 안 차죠. 이게 행복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업을 안 하고 자꾸 불행한 사업을 만들죠? 그건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아,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쳐도 다시 돌아와요. 주가가요. 에? 그죠? 시장 폭락해서 난리 쳤는데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언제 떨어졌냐? 우리 유료원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유, 과거 이것을 2016년에 사줘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죠? 근데 안 팔았으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안 팔았으면.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좋은 사업이에요. 기업이 돈을 잘 보면 이렇게 올라가. 그럼 너돈좀 보냐? 한번 보자. 돈못 벌면 안 산다, 나는. 어, 150억. 수익 가치를 보니까 150억, 301억. 올해는 314억 예상된다는데, 어, 돈을 뭐 매년 수익이 커지잖아. 그다음에 ROE를 보니까 성장 가치 11, 19, 17. 어유, 뭐 돈을 너무 잘 보네. 자본 총계를 봤더니 1200억, 1400억, 1600억. 점점 더 기업의 가치는 커지고 있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샀더니 진짜 돈을 벌잖아요. 시장이 폭락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뭐, 어, 뭐 지수가 폭락해서 다 망할 거래, 뭐이 대폭락이 나왔는데도 대폭락이 나와서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뭐, 사, 추가 매수. 자,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쫙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은 고통받는 거예요. 종목은 그냥 뭐 130개, 뭐 150개 막 들고 와가지고요. 주르륵 다 사. 자, 종목을 그렇게 150개, 130개, 뭐 200개 사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기는 나죠. 왜? 시장이 상승하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존버그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존버그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종목을 소유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수익률은 따라갈 수 있다. 최소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예요. 의미를 잘 몰라, 사람들이요. 그러면 종목을 무진장 늘리면 모든 주식을 보유한 거 똑같잖아요. 그럼 시장 수익률은 따라갔다. 시장 수익률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집중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워런 버핏이 집중 투자라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주식을 보유하니까 존 보글이 말하는 그 모든 주식이 뭐예요? 이게 인덱스 펀드잖아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내는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로 따라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를 권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예요, 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면 시장 수익률뿐이 더 갑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수익이 커지면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삼천당 제약을 이렇게 여기다가 많이 담았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포트를 만약에 10개 짜면 10개 짜고, 20개 짜면 20개 짜고, 나는 작으면 30개를 짜겠습니다. 그럼 거기를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매일 그냥 종목만 그냥 백화점을 만들어갖고 들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든지 시장 수익률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존 보글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한진중공업에다 진짜 몰빵했으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죠. 87,000원 가던 게 지금 1,100원이야. 그런 기업 분석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단기는 할 수 있겠죠. 맨날 8949 해야 되니까. 아, 직장 다니면서 8949 어떻게 해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조광아일. 차, 여기서 사주고요.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도 안 팔았어요. 유리원들이. 그냥 또 사라. 아, 또 사. 그죠? 내려왔으니까 또 사. 또 사. 또 사. 지금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단기 급등하면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단기 급등하면 기업의 가치 갑자기 커진 거잖아요. 그럴 때 매도하라는 거예요. 가면요. 또 들고 가야죠. 더 커지는데. 이 기업의 믿음이잖아요. 그 배짱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칸 올라갔어요. 주식을 더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은 더 커졌죠. 자, 또 뭐예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뭐 기업 가치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며 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가는 매수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그냥 들고 있다는 거예요. 팔지 마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뭐 이격나서 팔아서 여러분이 엄청 돈을 벌었을까요? 가만히 놔둬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뭐죠? 뭐 싼 고점을 잡았느니 어쩌니 다. 아, 그럼 이제 쓰리 고점을 잡았나요? 오늘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안 팔아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꾸준히 실적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안 팔아도 여러분은 아무 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을 쳤어도 얘는 그대로 여기 가 있어요. 시장이 폭락해서 끝났다 싶은데, 그죠? 끝났다 싶은데 다 올라가서 그대로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산 거는 2015년에부터 사서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부자 되는 길 아닌가요? 돈을 꾸준히 잘 보니까 안 팔아도 됩니다. 들고 가시죠. 예, 네, 들고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오늘 시장이 떨어뜨리냐? 좋은 소식 나온다는데. 그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은 기다리면 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순환매예요. 업황이고요. 자, 볼까요? 두 번째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한원 시스템. 아, 제가 여기 사줄 때만 해도 아이고 잘 올라갔습니다. 아, 떨어지면 난리칩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뭐 어쩌야 되나요? 아유 그냥 장기로 한번 가보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떨어지면 나 손자 나 천만 원 이상 질렀거든요. 천만 원 이상 질렀는데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내려왔어요. 또 올라갔어요. 전고점 돌파했어요. 또 내려왔어요.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지금 뭐요? 그 아무 일도 없어요. 아, 저축해놔서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사서 떨어졌어도, 그죠?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어도, 추가 매수했는데 떨어졌어도, 이거 다시 들고 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난리 칩니다, 여기. 떨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지. 이게 보이나, 미래가?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기업을 분석을 안 하니까. 기업을 분석을 안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2015년에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한 사람. 아니, 너래 와서 올라가려는 게 추가 매수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우리 의료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아,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지금 손실 난 거 이거 십몇 프로 손실 난 거 뭐 20% 손실 났다도 이게 두려워요?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에이 저걸 믿어야 되나? 그래 지금 어떻게 다 하면 이렇게 올라갔죠. 또 내려왔어요. 또 올라갔다. 시장이 뭐 근데 또 올라갔어요. 그럼 이분이 산 사람의 가격이 뭐예요? 또 수익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업을 믿었으면 그냥 수익이잖아요. 아니 그 가다가 떨어졌네 또 사지 떨어졌네 또 사지 떨어졌네 또 사지 떨어졌네 또 사지 그랬으면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만 무진장 벌고 있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금액은 점점 커지는 거죠. 왜? 주식수가 커지니까. 주식수가. 아니 떨어지는데 왜 사요? 떨어지는데 사면 안 되죠.
떨어져서 갈라고 그럴 때 사는 거지, 갈라고 그럴 때. 그래야 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유,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매일 뭐 이경나서 잘랐고 뭐해서 자르고 뭐 그래서 진짜 많이 벌었대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기업은요. 기업의 가치가 있는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한 여러분의 저점을 높이면서 성장하는 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가지고 2009년에 내가, 아유, 뭐, 주식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냥 사서 2009년에 10년을 보유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 683%입니다. 1000만원 하면 벌써 6800만원을 벌은 거예요. 100몇 종목, 340 종목도 들고 온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돈 벌까요? 못 벌어요. 한번 해보세요. 3년이고 5년이고 해봐요. 3년 동안 돈 버나.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그죠? 주도주가 갈 때 집중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일진다이얼 하나 사가지고 집중을 했으면 어떤 벌어져요? 주도주가 간다. 그죠? 간다. 그럼 여기다가 천만 원을 다 보면 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죠? 예? 주도주 간다. 아, 그럼 뭐 여기다 5천만 원 담았으면 5천만 원 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 갈 때.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제가 2000 이거 어디서 사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제가 계속 추천 나가는 거예요. 더 사라, 제발. 더 사. 또 내려와서 또 더 사.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 나왔을까? 이게 221%를 잘라먹은 자리예요. 자, 또 사. 또 사. 또 사. 또 사. 그죠? 또 사. 여기서 집중적으로 몇 번, 세 번이나 추천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만약에 100만원씩만 샀어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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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 딱 점프를 했으면 100%면 800을 벌어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800만 벌었을까요? 엄청 벌었죠. 근데 100만 원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아, 400%가 나와봤는데 뭐일까? 100만 원뿐이 뭐죠? 400만 원뿐이 더 벌어요? 어느 종목은 또 가다가 꼬꾸라져 버리고, 이느 종목은 올라가고,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감당이 안 됩니다, 전문가님. 뭘 잘라야 될지, 뭘 들고 가야 될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되면 서서히 집중 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집중 투자하면 이기지를 못해요. 왜? 액수가 벌써 800만 원에서 조정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2천만 원 갔습니다. 그럼 못 견딥니다. 아, 내가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이. 떨어졌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항아리 마인드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내가, 아, 내가 3천만 원 담았는데, 아, 떨어졌습니다. 20% 빠져서, 아, 600만 원이 손실 났습니다. 이걸 참을 수 있다면, 이게 나갔잖아요. 그럼 기업이 괜찮나? 충분한 분석을 했나? 차트만으로 샀나? 차트만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벤저민 그램이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 없으면 주식을 사지 말라. 아무리 재무 분석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그래요? 주식 농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차트가 무슨 그저 정답인 것처럼 차트와 재무 분석은 필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타이밍을 보는 거고, 그죠? 재무 분석은 반드시 여러분이 깡통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한진중공업을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진중공업 샀다 그러면 깡통으로 간 거죠. 그래서 재무 분석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금단미님 종목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실 종목 사게 되잖아요. 급등 나간다고. 그럼 그게 무슨 돈을 벌어줍니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한다? 주가를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투자 수익이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최대의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식은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늘 궁금해지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전문가의 종목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목 선택하는 일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죠? 시기 선택이잖아요. 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살 기회인데 그게 뭐예요? 역발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주식은 사기 좋은 때와 팔기 좋은 때는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때를 사야 아 모두가 폭락했을 때 나는 그때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손이 나가집니까? 안 나가지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전략을 익히는데 시간과 반복과 열정과 훈련 이 모든 게 돼야 여러분이 주식이 편안하지.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유, 그냥 종목만 주세요. 종목만. 그냥 적당히 벌고 끝낼게요. 나는 그 정도만 만족해요. 여러분이 그거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면 그나마도 못 지켜. 그것도 다 뺏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또 크리스토프 브라운이 가치 투자의 비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쇠고기 등심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사라. 여러분이 쇠고기나 청바지를 살 때는 세일 기간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가격이 쌀 때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살 때만큼은 바겐 세일 기간을 마다하고 기다렸다가 가장 비쌀 때 급등 나갈 때 쫓아가서 매수한다고. 아유, 장대 양봉이야. 이거 오늘 내일부터 상한가 나갈 것 같아. 쫓아가서 매수. 참.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추격 매수 따라가서 샀다가 쌍코피 터지면. 아이고, 전문가님, 나 죽겠어. 아, 왜 샀는지 몰라.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을 사거나, 그 다음에 쇠고기를 사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브라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인하는 쇠고기를 사야 싼 가격으로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듯이 주식도 할인할 때 사라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박 세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떨어지면 도망갈 생각만 오잖아요. 다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요? 이때 배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템플턴이 우리 언들한테 현금 보유했습니까? 배팅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저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떨어진다면 대폭락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주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내비둘까요?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비둘 그 많은 돈 갖고 있어 그걸 방어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방어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배팅해 보시죠. 템플턴이 유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가니까. 아이고야, 난리 났어. 종목들이 난리 났어, 그냥. 와,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급등 나오고 난리 친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끊임없이 12월에 뭐라 그랬어요? 무료방송에서. 중소형주 장이다. 중소형주 많이 사면 대박 난다. 아유, 전문가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사지 못하도록 나를 통제를 해버려요. 그죠? 여러분이 살라고 그러는데 가슴이 통제라는 거예요. 아유 안 돼. 또 시장 경제가 안 좋다는데 뭐 북한이 어떻게 됐다는데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질해서 안 된다는데 엄청나게 여러분을 갖다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이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죠? 머리로는 알겠어.
분명히 충분히 떨어지면 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가슴이 더 안 따라가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재밌죠. SF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근데 또 올라가 버려요. 이게 뭐예요? 주가가 큰 상승에 저평가되고 실적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여러분은 매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라! 그러면 돈이 된다. 그죠? 뭐요? 630%를 냈어요. 차, 기구 안 차죠.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임원들이 산다. 좋은 일 벌어지겠다. 사라. 사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 아,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아,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 무슨 손절을 하세요?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 무진장 올랐네. 근데 이거 이렇게 조정 들어가면 못 들고 갈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조정 들으면 여기서 댕강 잘랐겠죠. 그죠? 제 방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까지 끌고 갔지만 제 방에서 뭐라 그러면 못 팔게 하니까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유리원이 630%를 내는 거예요. 여기 엑스원에 올라가 있어요. 예, 제가 무슨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630%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딱 팔더니 여기서 또 샀어요. 아이 충분히 너무 조정했다. 많이 먹었으니까 자르고 여기서 또 샀더라고요. 유리원이 실제로 또 사. 저는 여기서 더 사라. 진짜 추세 더 사라. 예? 주식을 수를 늘려야 돈을 더 벌지 않냐. 그래서 더 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갔죠. 이건 뭐예요 또? 대안한 거. 여기서 사줬어요. 아, 올라가다가 그냥 신나게 올라와서 너무 좋았어요. 왜? 한진해운 망했거든요. 한진해운이. 잠깐만요. 한진해운이 망하는데 이게 대한항공이 우리 유료한테 사준 이유가 그거예요. 한진해운한테 빚을 1조 1000억이라는 걸 들고 있었어요. 채권만 5000억. 아, 그걸 팔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채권이요. 어거지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거기다가 또 뭐죠? 대한진해운 망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방어해준다고 또 3천원 유상증자 참여했어요. 돈도 3천만원, 3천억을 빌려줬어요. 1조 1000억이에요. 그게 한진해운이 깡통나면서 얘가 해소되니까 이게 간다. 매수시킨 거예요. 그랬다가 땅콩 사건, 무슨 뭐 아내 사건, 무슨 사건 아주 터지면서 그냥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아유 진짜. 아 더 샀는데, 더 샀는데 마이너스 났잖아요. 여기서 더 샀는데 다, 여기서 더 샀죠. 더 샀는데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어요. 또 샀어요 여기서. 또 사라. 이제 종착역에 온 것 같다. 이제 깡통 사건, 땅콩 사건, 무슨 뭐 아내 사건, 아들 사건 뭐 그죠? 아주 아들 하나에 딸 둘 사건 다 터뜨리고 아내까지 사건 터뜨려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온 것 같다. 사자.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게 어떻게 됐나요? 대한항공. 아유. 그럼 돈 벌고 있잖아요. 뭘 팔아요? 안 팔면 무슨 일 있나요?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올라갔네. 어이, 또 좋네. 매수.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신고가. 이런 거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팔고 사고 맨날 해갖고 돈 무진장 벌었나요? 아, 좋은 종목 들고 가면 그냥 부자 되나. 더 사고 그랬으면 부자 되고 있는데 죽어서 이만큼 올라갔네. 아유, 참.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은 시세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는 것은 이렇게 사면 여러분이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팔고 사고 맨날 손절하고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기업이 그죠? 아까처럼 한진해운처럼 한진중공업처럼 기업이 뭔가가 이상하다. 그죠? 샀습니다. 부실 기업이라는 게 내가 확정이 됐어요. 이 기업은 위험하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손절을 해야 되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꾸준히 벌고 있다. 그럼 손절을 왜 해요? 안 해도 돼요.
아내도 여러분 부자 만들어줘요. 주가는 늘 이렇게 막 30% 50%씩 막 오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이거 어떤 일을 벌렸는지. 아, 일진다이어는 그냥 갔나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면서 갔잖아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조종,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조종만 하면 당장 잘라야 되느냐, 아우성 치고 막 큰일 났다 싶고 그냥 걱정 끌탕하고 이러잖아요. 대번에 이것도 그러지 않아요. 아휴, 뉴스가 여러분을 갖다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여기서 매수했어요. 아유, 나 여기서 매수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뭐요? 아유, 떨어지니까 잘라야 되나요? 그래서, 아유, 제가 볼 때는 쇼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이번 4, 4분기 좀 부진하다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니까 그냥 자르고 싶어서 걱정. 에이, 그냥 뭐 비중 지켰으면 그냥 들고 가보시죠. 여기서 샀으니까 이게 영미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조정 들어오니까 이야, 힘들죠. 템플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고 가보시죠. 마음이 불안하고 못 견딜 것 같으면 자르시고 그냥 좋다 생각하면, 기업이 좋다 생각하면 안 자르셔도 돼요. 한 분기 나빠지면 어때요? 떨어졌다 또 가겠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게 기업을 사고 주식을 보유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돈을 잘 보니까 또 조정했다 또 나가겠죠. 이것이 뭐예요? 투자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정만 들어오면 다 팔죠. 못 견디죠? 다 팔고, 아, 조정만 들어오면 다 팔죠. 그런데 템플턴은 거꾸로, 아니 이걸 여기서 사라 그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도 조정 들어왔는데 팔라고 사래?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아, 이게 뭐 얘만 그랬나? 더 사라 더 사. 제발 좀 사라 그래도 안 사요. 너무 올라갔다고. 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유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제 또 후회되죠. 그죠? 또 후회돼요. 자, 여러분이 주식은 그래서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뭐 100몇 프로, 뭐 300%, 뭐 600%, 1000%, 1600%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지. 아, 요것만, 지금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왜요? 아유, 제가요. 옛날 같았으면 감히 사지도 못했어요. 뭔데요? 포스코 캠테. 아니, 이렇게 올라갔는 걸 여기서 사라고 그러니까. 아, 전문가님.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 이걸 어떻게 삽니까? 제가. 옛날 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템플턴 전문가님 가만 설명해주고 이걸 분석해주니까 자기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대요. 그치?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올라가요. 우리 방에 있는 쌍둥이 엄마예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예, 한 달 공부한. 아, 샀습니다. 아,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저축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저축하려고 산 거잖아요. 또 넘어가네?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했으니까 잠시 노래 한 곡도 듣고 갈까요?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듣고 갑니다.